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발행된 겁니다. 계속 이제 개정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들었고요.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여기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위협을 식별한다. 식별이란 단어가 저는 보안 문제가 나왔을 때참 쓰기가 좀 고급스러운 용어가 아닐까. 보안 위협을 식별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은 기존 공장과 IT 기술이 융합됨에 따라 IT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스마트 공장은 사실은 비IT 환경이죠. BIT 환경 또는 융합 환경에 대해서도 보안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미국은 첨단 제조 파트너십을 추진해서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고,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 제조 능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에 힘쓰고 있고, 일본도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발표하여 제조업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공장 인프라 구축의 로드맵을 발표했고, 국내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혁신 3.0 발표했죠. 그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스마트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 공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가이드를 만든다 이런 거고요. 아울러 목차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가이드를 보면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 보면 첫 번째가 대부분 개요예요. 개요 중에서도 왜이 가이드를 만들게 됐느냐는 배경 및 목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가이드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보안 위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안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스마트 공장의 보안 위협을 제시하고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설명을 하고 스마트 공장에서의 보안 위협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그걸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뭐가 있느냐 하더라도 결국은 이 중심으로 설명하면 모든 게다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를 공부하실 때 가이드로서 질문을 해도 이게 답이 되지만, 스마트 공장 보안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물어볼 때도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스마트 공장 보안 위협을 제가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요구 사항에서 접근 통제, 데이터 보호, 안전한 상태, 정보 보안 운영 정책 및 절차, 자산 관리,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이런 순서 6가지 꼭지로 보안 요구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를 스마트폰이나 PC로 보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주로 운전을 하시면서 보이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이버 보안 가이드는 한 꼭지 한 꼭지 조금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좀 정리해서 암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이 보안 요구 사항을 그냥 접근 통제, 데이터 보호, 안전한 상태 이렇게 텍스트로 외우면 암기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의 바운더리를 잡고 외부에서 안으로 인입되는 비인가자들에 대한 접근 통제, 그 다음에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림을 그려놓고 데이터 보호,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쉴드, 안전한 상태,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운영 및 정책 및 절차, 이거는 매니지먼트 단계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관리, 보안 사고 예방, 궁극적으로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목표니까, 그리고 목표로 가는 그런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좀 암기를, 개인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암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록도 좀 상세히 살펴볼 게 있어요. 부록에 보면 보안감사 도구나 정보보안 장비 소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감사 도구 쪽하고 정보보안 장비는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거지만 실무적 사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감사라는 도구는 어떤 게 있고 정보보안 장비는 뭐뭐뭐가 있어 라는 것들을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보안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서 실무적 사례로 장비와 도구를 차용해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이드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이드 범위는 스마트 공장을 IT 기술 활용 정보 정도 및 역량에 따라 4단계로 나눕니다. 기초, 중간 1, 2, 고도화. 민간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가이드는 기초부터 중간 1, 2 단계까지가 가이드 범위입니다. 고도화가 이루어진 즉 스마트 공장에 대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를 차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 중간 1, 중간 2까지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굳이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의 보안 위협입니다. 이제 가이드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스마트 공장의 보안 위협을 보면 그림이 한 장에 다 들어가나요? 한번 봅시다. 예, 겨우 한 장에 제가 넣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시는 동안에 텍스트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이 영역에 대한 악의적인 활동,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의 보안 위협 중에서 이 영역의 악의적인 활동, 그 다음에 이 전체 영역, 1번이죠. 이 전체 영역에 대한 악의적인 활동,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몰웨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조작, 정보의 조작, 표적 공격, 개인정보 악용 등 브루트포스 같은 거. 브루트포스 같은 1교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악의적 활동 중에. 브루트포스는 그 키나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추측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거 있죠. 계속 입력해 보는 거 있죠. 수많은 시도를 하여 조직의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는 위협을 브루트포스라고 합니다. 이것만 따로 읽으시면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요거 요 부분, 그 다음 요 부분, 요 부분 인터페이스나 공장 운영, 그 다음에 이것도 인터페이스죠.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CPS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요 부분에 대한 도청, 중간장 공격이나 IoT 통신 프로토콜 하이재킹, 네트워크 정보 유출과 도청. 그 다음에 3번 물리적 공격, 직간접적인 시설 파괴. 이 부분입니다. 물리적 공격. 현장 자동화나 제어 자동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 공격을 해서 직간접적인 시설을 파괴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사고, 관리자나 사용자가 일으키는 사고, 그 의도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뭐 구성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오용하거나 제3자인 손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장 오작동이 있습니다. 고장이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부분,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또는 제어 자동화 부분이나 현장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고장 오작동이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정전 부분이 있고요. 6번의 정전 부분. 정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법적인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나 계약상 미행하는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연재해나 환경재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는 방법.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응용 소프트웨어, 제어 자동화, 현장 자동화, 요게 그룹핑돼야 돼. 그룹핑입니다, 이게. 응용 소프트웨어, 제어 자동화, 현장 자동화 그룹핑이고, 그 다음에 서버 팜이라고 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안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가상 물리, 그 다음에 AI 지능형 기술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버 팜이라고 안 하면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영역이라고 나눠서 나눈 다음에 응용 시스템, 제어 자동화, 현장 자동화, 인터페이스 영역이라고 해서 나눈 다음에 해주시고. 그 외에 정전이나 위법이나 재해는 다른 분류로 표현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악의적인 활동, 도청, 물리적 공격, 사고, 고장, 오작동, 정전 위법 재해 같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된다. 이게 가이드 제시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게 과연 스마트 공장에 해당될까? 물론 스마트 공장 같이 물리적 기반을 갖고 있는 데는 다 이런 위협이 포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스마트 공장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보안 요구사항은 제가 그림으로 일단 외우라고 했죠. 접근 통제,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 안전한 상태, 정책, 정보 보안, 운영 정책 및 절차. 그러니까 정책 및 절차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정책 및 절차. 그 다음에 자산을 관리하고 예방 및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땀 한땀 좀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이스로만 학습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이런 건 다 예를 들어 접근 통제가 11개 있고 데이터 보호가 5개 있고 안전한 상태가 4개 있고 운영 정책 및 절차가 8개 있고 자산 관리가 2개고 예방 및 대응이 4개다 라는 숫자적인 거는 좀 정리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가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접근 통제 11개를 다 써야 되냐, 시험 칠 때. 아닙니다. 이 중에서 1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 4개 정도만 골라서 써주면 되지 않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다 쓸 시간이 사실 없어요. 다 써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근 통제는, 자, 접근 통제하는 방법을 상상을 해봅시다. 사용자 식별면 인증을 하죠. 그 다음 계정 관리하죠. 패스워드 관리하죠. 그 다음에 인증 실패에 대한 관리하죠. 인증 실패, 인증을 여러 번 실패했을 때 회수 제한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권한을 분리하거나 접근 제어하고 무선 접근 제어, 물리적 영역 분리, 물리적 접근 네트워크 모니터링, 네트워크 영역 분리. 영역 분리가 좀 있네요. 그죠? 접근 제어할 때. 요게 좀 특징적인 거네요. 그죠? 요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좀 상상을 해서 접근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호 방법에 전송 데이터 보호하고 저장 데이터 보호. 그러니까 전송되는 데이터하고 저장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여 정보 삭제.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한 암호 연산, 암호키 관리. 맞습니다. 이해는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한 상태.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하고, 이동식 미디어 관리하고, 이런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통제하거나 악성 코드를 차단 격리하는 것들을 안전한 상태에 유지하는 겁니다. 중요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하는 거고,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악성 코드 유입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한 상태에 대한 이행 방안이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운영 정책 및 절차. 이는 오로지 정책 및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안 정책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시스템 운영 절차가 나올 거예요. 그죠? 정책과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 외부 서비스 계약 및 입찰 시 요구 보안 요구사항 나오죠. 이건 정책적인 겁니다.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 늘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보안의식 교육 및 훈련하는 훈련은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인력에 대한 보안. 결국은 정책과 절차, 그 다음에 조직과 담당자, 역할,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외부 인력 보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산 관리는 중요 자산과 중요 정보 두 개가 있어요.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보안사고에 대한 훈련 교육이 있고, 시스템 이상 징후 탐지가 있죠.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 평가가 있고, 감사 로그 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생자로 외워야 되는, 그러니까 통으로 외워야 되는 영역은 아니다. 일단 이해를 기반으로 중요한 몇 꼭지를 외우자. 예를 들면 접근 통제 같은 데서도 사용자 식별 계정 패스워드 이건 벌써 세 개잖아 묶음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영역과 네트워크 영역을 분리하는 거, 영역 분리하는 부분, 이런 꼭지만 좀 잡아줘도 접근 통제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11개가 있다는 거를 간걸로 명시를 꼭 해주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물론 다 쓰면 좋습니다만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주요 시설 접근 통제, 주요 시설 접근 권한 통제 기술적 장치 마련,
주요 시설 접근 활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안 대책 이행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대책 이행 방안도 제가 지금 구조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한 번쯤 정리해서 쭉 읽어만 보시면은 결국은 이 세부 보안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갈 뿐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안 대책 이행 방안이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질문을 안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이 요구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사항과 이행 방안을 분리해서 내 나름대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일부러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